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2024년 5월 여러분과 소중한 가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시기를 기원하며 어떻게 행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양식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인도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은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여행을 한 것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위험이나 또는 원수들이 어떤 음모나 친구들의 어떤 눈물도 그로 하여금 돌아서게 하지는 못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은 바울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대한 결정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더욱이 바울이 본문 중에 이해하다라고 한 말은 함께 묵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는 중요한 결정사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통찰, 우리의 개인적인 감각, 관련된 환경들, 때때로 다른 사람들의 지혜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해하여 나갈 수 있는 만족할 만한 지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활동과 선택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계속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 있을 것을 기대할 수 있으며 모든 선택을 지혜롭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도록 하려고 노력하는 삶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통찰력, 지혜, 용기, 인도하심, 힘, 그리고 기름 부음을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생활을 하고 있다는 복받은 확신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